송년회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내외 및 기빈 여러분들과 세부하양 회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세부하양 한국장 김동규입니다. 지도단 및 송년회 밤 행사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 주신 서단법인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연합회 김원일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병태 도 지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조용희 부천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상희 주택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각도암 지회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분께 우리 부천시 아파트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 회장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로운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부천시에서는 유일하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아파트 관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발생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와 각 단지의 좋은 사례들로 살기 좋은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같은 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부하양은 국내 IT 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 KT와 지난 3월에 업무 협약을 맺어 공동주택관리와 IT 분야의 상호 시너지 창출을 하고 IT 협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환경 조성, 공동주택 사업 분야에서 당사자간의 우위 아파트로서의 지위 인정을 하고 아파트 입주 생활 편의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부하양은 부천시 공동주택 협의를 통해 유지 보수 지원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하여 낙후된 아파트 단지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때도 불구하고 세부하양 지도자 내민 송년회 밤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신 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12월 되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하연 그 부천시 지회 아파트 지도자 대회와 송년회 밤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이 부천시 지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상희 그 전 국회 부의장님 오셨고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부천시 지회는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그 활동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몇 년 사이에 우리 이기학 지회장님이 이제 다시 취임하면서 우리 재난의 부천시 지회를 지금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는 내년이면 꼭 20년입니다. 2003년 3월 28일 우리가 창립을 해서 전국 그 아파트 입주민 약 3,500만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 권익 보호와 그리고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단체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분들 있지만은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렇게 직접 나가서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해 직접 제안을 하고
관철시키고 한 것은 우리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밖에 없다고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작년에 우리 그 아파트 그 경비 노동자 사회 약자죠. 경제 약자고 경비업법을 해서 사실상 경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과 천준호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노동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파트 경비만큼은 경비업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해서 경비도 할 수 있고 또 택배 업무도 할 수 있고 주차 업무도 할 수 있고 청소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우리 재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국회의원님은 한 분도 안 오셨는데 당계위원장님 오셨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우리 주택국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사실상 입주자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소장님들도 오셨지만은 물론 소장님들도 나름대로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입주자 대표 회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처음 입주하면은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 대응, 그 5년차에서 거의 80%가 대응됩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을 잘 뽑으면은 1년에 수천만에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비용도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 경기도의 관리계약 준칙을 보면은 사실상 좀 불합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오늘 경기도 지부장님도 오셨고 인천 지부장님도 오셨는데 앞으로 각 지혜들이 협의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에서 법을 바꾸면은 1년에 수천억 또 조단위로 그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물론 업무관리 대상이 전국에 한 2만 단지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다 각 구별한 호에 우리 주민들이 다음은 1년에 많은 많게도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유일하게 재난에만 할 수 있다고 간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전하연 부천시 지혜가 이규혜 지혜장님을 위신해서 앞으로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직접 우리 전하연 본부에서도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 같이 함께 하는 우리 이규혜 지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살기 좋은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 함께 하는 아파트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하연 부천시 지혜 송년회 방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이 신도시 쪽에 제가 의원이었었고 당시에 우리 이규혁 회장님도 그쪽 지역에서 같이 움직이시던 분인데 제가 이제 소우사고로 나가서 소우사고에는 원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 부천에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80%가 넘는 아파트가 노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아파트 지역이 부천에는 70%가 넘는 곳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땅이 적은 데다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아파트의 환경에 노후되어가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은 정책적인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 부천시 정부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부천시 정부도 열악하니까 우리 아파트에 계시는 각 동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관리 소장님들이 역할을 잘 하셔야 아파트를 좀 더 좋게 꾸밀 수 있고 예산도 우리 김원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조단위까지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니까 이건 법을 뜯어 고쳐야죠. 그 법이 무엇이 됐든 간에 득이 된다면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님들이 오늘 계셨다면 아마 좀 뜯어 고쳐라 하고 얘기했을 텐데 제가 아직 현역이 아니라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현역이 되면 뜯어 고쳐 놓겠습니다. 아파트가 무엇인지 제가 신도시 때부터 같이 있어서 잘 압니다. 하자 보수 하나하나 쫓아다닌 데마다 제가 다 보고 같이 대모하는 데 있어서 잘 압니다. 아파트 우리 부천에 이번에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또 1기 신도시 아파트에 새로운 면모를 위해서 뭐 용적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 원도심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아파트를 좀 쾌적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파트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으려면 여기 계신 회장님들의 의견, 우리 그 각 관리소장님의 의견, 이 의견이 가장 전문가다운 소일 것이다. 우리 국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국장님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실 테니까 그 의견 하나하나 주시면 우리 국장님이나 저희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확실하게 따라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 경기도 지부장 박병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인사 말씀은 6쪽에 나와 있고요. 그냥 참고하시고 오늘 이 행사가 뜻있고 보람있고 멋진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가 좀 더 도약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일 회장님께서 뭐 말씀을 잘 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지회장님들 아까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지회장님들 잠깐 일어서 인사 좀 하시죠. 자, 이 지회장님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우리 내용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대신해서 오니까 어쨌든 먼저 그 조용히 부천시장님께서는 그 마땅히 참석해서 좀 축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가지고 못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드리라고 그렇게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천시 아파트 지도자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 지도자 여러분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들여다보는 부천시 아파트 지도자가 개최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정착 및 입주 및 건립보호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시는 이규혁 회장님을 비롯한 아파트 지도자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뭐 아까 최완식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천시는 공동주택이 70%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 공급된 것보다도 한 15년 이상 또 돼서 노화가 좀 가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 더더욱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원도시는 더 좀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인구도 87만 정도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80만 정도 이렇게 이제 줄고 있는데 뭐 저희시만 정도는 아니고 인근 좀 안양이라든가 인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최근에 이제 주변에 여기를 얘기하면은 대구시라든가 은계지구 이런 데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이주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그 도시에서 활력 있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살 수 있으려면 자족 기능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족 기능이 좀 부족한 면과 도시가 노화하고 있다는 게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파트 노후 공동주택의 그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많지 한 연 한 25억 정도 이제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천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은 게 어차피 우리는 이제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돼야 되니까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층간 소음이라든가 공동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을 좀 이런 좀 아파트 지도자 협회라든가 이렇게 또 그런 데서 많이 좀 이렇게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네, 부천시의회
네, 지정문화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규약 세부아연 회장님이시자 전하연 경기도 지부 우리 회장님이신 우리 이규약 회장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 함께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특히나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전하연의 김원일 우리 전현 회장님께서 또 왔다가 또 바로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해 주셨고 또 경기도 지부의 박병태 지부장님 또 인천시 지회장 유선종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당협위원장이신 최한식 위원장님과 또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상희 주택국장님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정창곤 우리 그 시의원님이 오셨는데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또 여기 계신 또 관리소장님들을 비롯해 아파트 회장님들께서 이 바쁜 와중에 송년 자리에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5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조그만 어떤 식당에서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또 우리 회장님과 함께 같이 회장 취임식을 또 진행하고 그때도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드디어 이제 부천시청에서 이렇게 지도자대회 송년회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 공동주택이라는 거에 대한민국에 70% 한 2만 2천 단지가 있고요. 여기 아파트 회장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부천시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70%가 다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보 기대층이 심한 어떤 그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정작 주인인 아파트 입주민 소비자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이 정보가 많이 적고 특히 회장님들도 뭐 2년마다 혹은 또 4년마다 교체돼서 이렇게 다른 회장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 어떤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한 이규약 회장님과 함께 얘기 투합해서 이렇게 좀 이 단체로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현상 국장님 아까 25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제가 지금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데 아파트 지원금이 19억으로 2022년에 지금 좀 네,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3배, 4배 높여서 공동주택에 투입되는 정부의 어떤 지원이 아파트가 사유재산이지만 또 공동주택이기도 하고 또 세금이 다 입주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을 정부에서 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여기 계신 또 많은 또 사업자분도 계시는데 뭔가 이렇게 투명한 어떤 구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데 미약 하나만 힘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정윤종 시인의 한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인연을 이어가면서 열심히 그리고 잘 귀하께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아파트 주거문화 개선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배하여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연합회장 김원일. 2022년 12월 5일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경기도 지부장 박병태. 부천지회 홍준선 이하 내용은 봤습니다. 부천지회 이정식 이하 내용은 봤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일로 봐주세요. 하나 둘. 기아는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경기도의회의장 정종현. 강기구 회장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사람은 부천시 공동주택 관리 분야 등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동주택단지 주거 안정 개선에 기여한 공헌의 힘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부천시장 조용희 대도. 감사합니다. 세부하여 감사 황인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성장 세부하여 산악회장 김성민. 기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타의 기감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인 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국회의원 김상희. 다음은 세부하여 회원이신 한용석 담당입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세부하여 수석부회장 이명래. 2022년 12월 5일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 세부하여 회원이신 최종구 회장입니다. 저는 세부하여 자문위원이신 정대봉 회장입니다. 표창장 2021년 11월 21일 부천시의 최성훈, 네. 김동규 사무장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포럼그룹 공경구 회장님. 2022년 12월 5일 새로운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연합회 회장 이규학. 다음은 정문설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근. 동로패 백송마을 GSSK아파트 회장 강김구. 2022년 12월 5일 새로운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연합회 임기왁 회장 대동. 지SK 관리소장이신 허혜윤님. 경남아나스펠 관리소장이신 최은수 회장님입니다. 공로패 백성마을 GSSK아파트 회장 강김구. 2022년 12월 5일 새로운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연합회 회장 이규학. 부천시 지혜 화이팅!